CMB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 뉴스입니다.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시 밥 주는 여자 100회 특집 행사를 가졌습니다. 센터장을 비롯해 시인과 가수, 다양한 분들이 참여했는데요. 박오덕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대 손님 대담과 시노래 가수가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8일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 다목적실에서는 시밥 주는 여자 100회 특집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출연한 분으로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 센터장을 모시고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와 시민들을 위해 하는 일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마을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근데 좀 높아요. 장비와 시설을 또 이용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다 무료예요. 또한 특별 출연으로 참여한 시인은 시집에서 시를 소개하고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으며 두 명의 관객이 낭송도 하였습니다. 금강산은 남북 우리 민족의 공유지예요. 그럼 지리적으로 지금 북한의 영토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정서적으로는 북한 게 아니고. 시에 대한 공유를 하고 있고 디카시를 하고 있는 단원은 백회를 진행해 오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 앞으로도 발전 있기를 축원하였습니다. 백회까지 오시는데 힘든 일도 많았을 거고 시인 섭외가 쉽지만은 않았을 터인데 정말 축하드리고 존경합니다. 시밥 주는 선생이 지은 동백섬 연가 시를 노래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쉽지 않은 시간들에 대해 찬사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백회 특집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하시기 힘들 텐데 진짜 놀라웠고 존경스럽습니다. 선생님이 지으신 동백섬 연가라는 노래를 신재창님이 하셨잖아요. 그거 너무 그냥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시를 노래로 작곡하여 불러주는 가수가 출연하여 시를 음미하며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참석한 관객들이 즐거운 시간도 되었습니다. 라디오 방송 100회를 이어오면서 어려움과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인내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걸 내가 뭐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방송에도 나가고요. 몇 년이 걸렸잖아요. 10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 스스로도 좀 대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라디오는 편안하게 듣고 공감하며 느낄 수 있습니다. 몇 년을 꾸준히 하다 보니 100회 시간도 올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의 협조가 잘 되어 좋은 방송이 될 수 있었으며 미디어 시대에 1인 라디오 진행을 꿈꾸는 분들도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민기자 박오덕입니다.